태극기 연단에 섰다고 잘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과와 업적이 문제라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성과와 업적보다 명예와 자존심을 지킵니다. 돈이 없어도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왜 조국을 자르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서울대 교수였죠? 그것도 우리나라 법을 주관하는 법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씨는 자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리 사모펀드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삼성 이재용과 경제 공동체 그랬죠? 조국은 문재인과 경제 공동체인 겁니까? 그래서 못 자르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붕괴하고 있는 거 짝퉁 인턴 증명서를 발행했죠? 그리고 짝퉁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인턴 증명서, 짝퉁 인턴 증명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 아들 안 볼까요? 정당하게 취업을 했습니까? 문재인 씨 아들은 정당하게 돈을 벌어먹고 있습니까? 문재인 씨 그의 딸 문다혜는 자기 아들, 자기 남편과 태국에서 거대한 자금을 3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받았다는 소리 있죠? 조국의 딸, 아들, 문재인 씨의 아들, 딸, 어쩌면 그렇게 노진 개준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누라를 한번 볼까요? 조국의 마누라, 사문서 위조했죠? 그런데 문재인 씨 마누라, 손해원과 뭐 부동산 등기가 진짜 본인의 등기, 정당한 등기일까요? 부동산 사기 전방을 차린 겁니까? 어쩌면 마누라들도 하는 짓이 똑같습니까? 이들은 전부 위조 짝퉁 정권 아닙니까? 짝퉁들이 진품인 아시안 올림픽 게임 정유라, 금메달리스트 정유라를 중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조국의 아들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국과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오늘 저희 아버지 생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6남매가 우리 다 모이는데요. 저는 못 갔습니다. 제가 여상을 졸업했잖아요. 늦게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었는데 제가 여상을 졸업할 때 저희 아버지가 졸업식장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왜 못 오셨냐? 저의 졸업식인데도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졸업식은 보통 2월달이죠. 경상도의 아버지들은 묵뚝뚝합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 졸업식에 졸업식을 마치고 저의 손을 꼭 잡고 가시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대학 못 보내서. 이 땅에 미안해하는 아버지 고등학교